안녕하십니까. 저전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가장 진솔한 감성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문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려면은 저는 지금 중국에서 회사를 다닌 지 어느새 되고 이전에 일본에서 3년 정도 근무했었고 또 한국에서도 2년 정도 근무했었고 중국 연변에서 대학교 나왔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대련에서 지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해 가지고 소리 앞으로 쭉 시리즈를 해가지고 소리 구수한 우리 연변 말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하루 점심에 회사에서 밥을 먹다가 유튜브에 우연히 조선족하고 세 글자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쫙 해보니까나 아직까지도 뭐 보이스피싱 그리고 뭐 인육 인육 스테이크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는데 분명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자랐는데 왜 이러한 시선들을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른들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어렸을 때부터 쭉 겪어본 이야기들을 한번 소절해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